이상규 노브랜드 대표가 초격차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앞서 나가겠다고 상장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브랜드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로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공모 자금은 신규 설비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 공정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위한 투자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이익과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 2022년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브랜드는 창업 이후에 섬유 수출 외길을 걷고 있다면서 이마트 브랜드와는 겹치는 아이템이 없어 이마트 노브랜드와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